신도시의 한 대형 공장에서 건축 폐기물을 땅속에 매립한 사실이 MBC 카메라에 적발됐습니다. 환경당국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촬영된 남학 신도시의 한 대형 건물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포클레인이 커다란 돌들을 옮겨갑니다. 구덩이에 쏟아부은 뒤 흙으로 덮습니다.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건축 폐기물을 무단 매립했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합니다. 원래 집땅이고 여기는 전남개발공사에서 공사해놓은 거고 네. 우리가 지하를 파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땅을 파봤습니다. 폐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눈에 띕니다. 시멘트 포대, 비닐, 파이프, 철판 조각, 심지어 철근까지 땅속에 묻혀있던 건축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금방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선 임시로 우리가 한 거라니까요. 자재를 좀 놔야 되니까. 일부러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저희가 일부러 이제 이것을 매립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건축 폐기물들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업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현장 관리사무실 바로 옆에 폐기물이 묻힌 사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런 작업하는 걸 저희가 직접 봤으면 못하게 하거나 당연히 그랬겠죠. 폐기물이 묻혀있던 곳은 공사 계획상 흙으로 메운 뒤 포장해 주차장으로 쓸 부지. 무안군은 현장 조사를 벌여 행위자를 가려낸 뒤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 부서하고요. 협의를 해서 행정조치도록 그렇게 하려면.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 건물은 10월 완공 이후 영업을 전제로 현재 예약 손님까지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